지금 영광이를 쳐죽이자, 군부 허정왕들을 떼잡자 라는 천만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북난 강계력사상 상상도 하지 못할 만고 대지를 저지르고도 이 땅 이 하늘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라는 것은 어선입니다. 액대 훈련용품으로 다져진 우리의 무쇠 주먹은 미친 개들을 쓸어버릴 위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 내무군 장병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반역의 무리들 마지막 한눈까지 어전히 쓸어 버리겠습니다. 만고역점 이명박이를 찢어 죽이라!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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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우리 분노와 증오가 얼마나 크고 복수의 점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명박 역적 패단과 군부 허정강들이 감히 어디다 대고 우리 초거 대놈을 건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참을 수 없습니다. 백두산 통대를 높이 죽이든 우리 조선인민내무군 장멸들은 백두산 혁명강을 이스라에서 다지고 다질 혁명의 총대로 이명박 역적 패단과 그 개미들에게 복수의 불변을 내릴 것입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수도인민보안기관 장병들은 씻을 수 없는 대역지를 감행한 이명박 역적을 깨끗이 쓸어버리겠습니다. 세계는 민심을 등지고 멋된 짓만 골라하는 만고역적 패당들이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만고역적 패당들을 이 땅에서 깨끗이 쓸어버리겠습니다. 하선에 나선 나의 눈앞에는 지금 서울의 둥지를 튼 이명박과 김간진, 종승조 놈들의 가성스러운 몰골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총탄 한 발 한 발이 육적 패당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원수균민의 거북의 총탄으로 되게 하겠습니다. 이명박 육적 패당을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성을 해버리자!